네, 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나오죠.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발표를 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선물 시장에서 동반 매도하고 특히 기관이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3천억 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이걸 모두 개인이 받고 있고요. 시장은 3,300선 밑에서 낙폭은 제한적입니다만 종목별로 차별화가 뚜렷합니다. 종목별로 보니까 그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어떤 컨택트와 언컨택트 종목으로 금명하게 나뉘는 모습으로 풀이가 되는데 카카오는 계속 상승폭 키우면서 거의 4% 가까이 오르고 네이버도 2%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만 이외에 코로나 이른바 피해주들의 낙폭도 큽니다. 그 코로나19가 이제 심해지면 경기가 둔화되면서 그 석유 수요가 줄어든다. 따라서 앞으로 국제유가 가격도 상승폭이 제한적이다. 이런 전망 속에서 정유주들도 오늘 시장 대비 하락폭이 큰데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장에서 오늘 가장 궁금한 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와 그리고 정유화학주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케미칼 에너지 투자 자문의 차홍선 대표 그리고 강혜경 제약시장 고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정말 아주 중요한 타이밍에 이렇게 귀한 자리가 돼서 정말 우리 투자자분들이 아주 많은 도움을 또 받으실 것 같아요. 자, 먼저 강혜경 제약 고문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확진자가 다시 1,000명대로 넘어섰어요.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심상치가 않아서 종목별로도 굉장히 움츠러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제약시장에서 봤을 때 이번 변이 바이러스가 앞으로 정말 다시 경기 둔화의 어떤 그런 악재가 될지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변이 바이러스에서 물으시니까 글로벌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에서 바라보는 이제 이 지금은 백신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백신에 대한 효능이 어떤 거냐라고 했었을 때 첫 번째 우리는 이제 예방한 차원에서 예방 효능을 일단 보고 있잖아요. mRNA 백신도 있고 뭐 벡터 백신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예방 효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 게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능이 어떤지에 대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신들이 예방뿐만이 아니라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효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백신을 맞지 않으신 분들은 백신을 좀 맞는 것이 이제 이런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도 좀 좋겠다라는 걸 우리가 좀 추측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변이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또 나오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라고 했었을 때 글로벌 이제 빅파마가 이제 바라보는 그 어떤 시각인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술이 예를 들어서 이제 파이자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파이자가 mRNA 백신을 바이오테크하고 같이 해서 개발을 했는데 새로운 거, 지금 이 변이에 대한 것도 이제 효능이 있다라고 한 데이터들은 이미 나왔기 때문에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왔었을 때 이 새로운 바이러스를 검출해서 약을 만들고 허가를 받고 생산해서 이렇게 공급하는 데까지 얼마면 될 것 같으세요, 앵커님은? 제가 급작스럽게 질문을 그냥 드려봅니다만. 예, 적어도 수년은 들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100일입니다. 3개월밖에 예. 안 걸려요? 네, 100일이면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와서 약을 만들고 허가를 받고 예, 이렇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mRNA 백신이 그래서 좀 더 각광을 받게 된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파이자의 매출액을 보게 되면 이제 글로벌에서 바라보는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시각도 좀 읽을 수가 있잖아요. 예. 올해 예를 들면 30조 원, 내년에 20조 원, 그 위에 10조 원 이렇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시장은 그렇게 크게 보고 있지 않다라는 글로벌 시각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지금 아무래도 그 정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고 갑자기 확진자 수가 1,000명이 늘고 또 백신 맞은 분들도 다시 코로나에 확진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건 좀 피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한 가지 좀 더 이렇게 좀 추가 말씀을 드리면 네. 예를 들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우리 인류도 이렇게 세대를 이렇게 거듭해 갈수록 다양해지듯이 바이러스도 시간이 지나면 변이가 나오는 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변이가 안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여러 유전자가 섞여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는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치사율을 국가별로 해서 치사율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
지금 좀 더 이렇게 문제화, 그러니까 문제를 좀 이렇게 시각으로 좀 바라본다거나 네네. 변이 바이러스 이런 저기는 접종률이 어떤 국가들인가 좀 더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일상생활로 좀 돌아가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침 저희 얘기가 나온 만큼 원래는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준비를 했었던 건데 지금 여쭤볼게요. 이제 백신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그래서 국내에서 국산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겠다. KmRNA를 이제 만들자라면서 컨소시엄이 출범을 했고 시장에서도 기대감이 높아져서 그렇죠.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투자들이 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또 가능성이 있을 얘기라고 보세요? 결론부터 좀 말씀을 네. 드리면 이 K 그 mRNA 백신은 돈을 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 mRNA 백신이 쉬운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mRNA 백신은 예를 들면 혁신적인 기술이고요. 이 코로나 이전에는 그 항암제 쪽에서 연구가 되고 있던 기술이고요. 희귀 질환 쪽으로 연구되다가 코로나19가 이제 이 팬데믹 상황이 벌어지면서 감염병으로 코로나19 이 백신으로 개발이 된 겁니다. 향후에는 또 다시 이제 항암 쪽으로 집중을 할 거고 치매 쪽으로도 이렇게 폭넓게 연구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건데 지금 국내에서는 그 KmRNA 백신 컨소시엄이 만들어졌죠. 예, 지금 먼저 세 개의 기업이 참여하기로 했는데 한미약품, 주신옥십자 그리고 ST팜 기업이 이 참여를 먼저 하기로 했고요. 또 이제 다른 기업들 이제 여기에 참여를 컨소시엄에 참여를 할 수가 있고 약 7천억 원이 지금 투입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지금 전 국민의 이제 1인당 그 지금 mRNA 백신이 2회 접종을 하는데 2회 접종으로 해서 1억 도즈를 생산하겠다라는 지금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파이자의 예를 들면 파이자가 19.5불이고 지금은 이제 국가마다 또 상황에 따라서 가격 정책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지금 다양한데 우리가 그냥 화이자 가격, mRNA 가격으로 한 2만 원대로 해서 계산을 해본다라면 해서 수익을 예, 그 매출액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어서는 좀 고려해야 될 먼저 좀 우리가 전제 조건 이런 거를 좀 챙겨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 mRNA 기술은 제가 아까 혁신적인 기술이라 말씀을 드렸고 사실 선발 주자 제일 먼저 퍼스트로 이 시장에 나오게 되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근데 또 후발 주자가 되면 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이 mRNA 백신은 파이자나 모더나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후발 주자가 되겠죠.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이 후발 주자가 K 그 mRNA 백신이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있을까 했을 때 장점은 먼저 이제 앞서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다. 그 좀 우리가 실패를 좀 이렇게 피해갈 수 있다라는 이제 장점도 있고요. 단점으로 보게 되면 이제 의약품에 있어서 특허 기술 이런 거를 잘 회피해서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만 또 이제 문제 없이 판매로 이어져서 매출액을 나타낼 수 있고요. 여기에는 그 mRNA에 관련한 이제 핵심 기술도 있고 그다음에 RNA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몸 안에 주입할 때 LNP라고 하는 리피드 나노 파티클이라고 하는 이걸 이제 감싸서 넣어주게 되는 건데요. 이런 기술에 대한 것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뭐 원부자재 또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CMO를 또 쉽게 보실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모더나 이제 같은 경우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CMO를 하니까 뭐 충전하는 거냐, 원료부터 하는 거냐 이런 거 가지고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CMO도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글로벌 이제 그 글로벌 제약사가 이 CMO를 맡길 때 경험이 없거나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맡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볼 때 만들 수 있어요라고만 내가 주장을 해도 글로벌 제약사들이 맡기지 않는다라면 그렇게 또 큰 의미가 없겠죠. 그럼 또 그런 신뢰를 줄 수 있는 기업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mRNA 관련 기술부터 원부자재 그리고 LNP 이런 관련된 특허와 기술 그리고 CMO까지 이거를 다 이제 잘 할 수 있다라면 국내에서도 mRNA 그 백신 만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돈이 된다. 네, 돈이 됩니다. 결론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시장에 정말 대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정말 오늘 그 확진자가 1,200명대 넘어서면서 4차 대유행이 임박했다라면서 정부 당국에서도 거리두기를 일주일 더 연장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아, 관련해서 마침 오늘 정말 이 이야기를 가장 잘해주실 우리 강혜경 제약공인께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되면 대표님, 그 앞으로 그 주식시장은 워낙 그 빨리 반영을 하니까 경기가 또 둔화되면 예, 대표적으로 이제 그 기름 수요가 줄어들면서 정유주들의 실적이 또 안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오늘 시장에도 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유주를 좀 돌아봐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오늘 그 그림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예. 이게 한 150년 된 그림인데 네. 한번 좀 그림 한번 띄워 주시면 예. 이게 석유 유가의 추이입니다. 예. 유가의 추이인데 뭐냐면은 우리나라 정유주들은 그 미국에 있는 엑스모빌이나 쉐브론 우리나라 정유주가 거의 동행한다. 그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큰 그림을 보면은 유가가 올라가면은 휘발유 가격이라든지 경유라든지 등유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익이 개선되는 게 있고요. 유가가 떨어지면은 수요도 감소되고 증산도 많이 되기 때문에 공급 과잉 수요 감소 때문에 유가가 하락하면 이익이 떨어진다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엑스모빌이라든지 우리나라 정유주들은 올라가는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돼요. 첫째, 이 그림을 보시면은 석유가 옛날에 1달러였습니다. 그런데 그림은 뭐예요? 지금 1986년대 보면 1861년대 보면 133달러 이거는 뭐지? 이래 되는데 그때 가격으로 아마 환산했습니다. 환산해 보면 지금 가격이 우리가 지금 74달러 그러잖아요. 그때 당시에 유가는 얼마냐 하면 130달러였어요. 자, 그래서 지금 유가 때문에 참 궁금할 것 같은데 그럼 유가가 올라가면 정유주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네. 그럼 유가가 올라갈까 내려갈까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뭐냐면은 과거의 유가는 이렇게 높았잖아요. 133달러 높았을 때는 어떻게 되었냐면은 그때 당시에 저때 전기차하고 석유차가 휘발유차, 경유차가 부딪혔어요.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휘발유차, 경유차가 깨졌어요. 철저히 깨졌어요. 그래서 전기차가 득세를 했어요. 왜? 유가가 너무 높으니까. 옛날에 1860년대 때, 네. 그다음 1900년도까지.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사우디아라비아를 탐사하다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그 중동국가의 대국들이 보니까 완전히 석유에 떠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유가가 어떻게 되면 쭉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15불 대까지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냐면은 전기차가 전멸을, 괴멸을 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은 전기차가 이겼다, 전기차가 박살이 났다. 그래서 포드를 비롯한 석유차가 득세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완전 석유차의 시대가 한 80년간은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그러다 석유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경제가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폭등을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그때도 오펙이었죠. 오펙이 이제 단합을 했죠. 그러니까 이 석유가 너무 낮은 것 같아. 15불이 뭐냐? 이렇게. 그래 보면은 유가 보면 한 120달러까지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었죠. 예. 아, 예. 열정적으로 말씀하시다가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120달러까지 올라가는 그런 형태. 안 되십니까? 의상에? 아,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예. 120불까지 올라갔죠. 예. 그러면서 이제 2001년에 경제가 안 좋아졌고 그다음에 이제 2011년에 보면은 한 130불대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현재 예, 코로나19 때문에 한 40불대까지 빠졌다가 지금 현재 74불까지 올라온 겁니다. 자, 앵커님, 미국의 페드는 조금 더 화학도 이야기해 드리겠지만 페드가 4천조 원이 돈이 풀려있는 상태에서 코로나19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4천조 원을 돈을 확 풀어버렸어요. 그러면은 경제가 좋아지게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저 그림을 보시면은 유가가 몇 불 때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앵커님께서도 추정할 수 있어요. 그림을 한번 더 보시면 이전 전고점 수준까지 올라갑니까? 그렇죠. 그럼 전고점이 얼마입니까? 아까 그림 잠깐 한번 140달러입니까? 아, 오늘 왜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시죠? 출연자분들이 오늘 계속 저한테 질문. 그래서 전고점 수준인 140달러까지. 올라간다. 전고점이 128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경제가 좋아지면서 128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자, 경제가 좋아지면서 지금 74달러가 아니고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시세 차익 정도다 일시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경제가 돈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120달러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삼국사기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죽은 제갈공명이 살아있는 사마중달을 이긴다고 그러는데 죽은 제갈공명이라 하면 전기차를 말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애가 누구입니까? 전기차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억 대 중에 3%, 300만 대를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가가 120달러까지 올라오게 되면 석유가 적은 국가가 어디냐면 유럽.
그다음에 중국도 석유가 적어요. 소비 대비 중국, 그다음에 한국, 일본 등 이런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확대, 그다음에 석유차에 대한 규제 확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펙이 제일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가 저 시나리오예요. 이론적으로는 128달러를 넘어갈 수 있죠. 패드 때문에. 그런데 위에는 누가 있냐면 전기차, 수소차가 있으니까 이게 조심스러워하는 거예요. 74달러까지로 왔는데 여기서 어떻게 될 건가. 더 올리면. 더 올리면.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점진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는 게 저는 제 생각이에요. 국제국가. 올라가는데 늘 전기차를 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림이 보면 이제 화학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석유가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멈추게 되면 이제 화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은 미국에 보면은 이제 페드가 이렇게 자산 규모 중앙은행 자산인데 파란색이 뭐냐면은 돈을 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1000조 원 정도 미국에 풀었는데 3500조를 더 풀어가지고 4000조 원이 된 거예요. 4000조 원 된 상태에서 코로나19가 터지니까 두렵잖아요. 미국 페드가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4000조를 1년 안에 확 풀어버린 거예요. 푸른색이 쫙 올라가 버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이제 케미칼 기업들이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경제가 좋아지니까 가격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양도 많아지고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예요. 실적이 함께 좋아지는 거죠. 유가 올라가는 그런 이치하고 똑같은데 네. 화학 같은 경우는 대체적이 없다 보니까. 마이크를 왜 자꾸 떨어뜨리시는 고정이 안 되시나요? 예. 예. 고정이 되실 텐데. 예. 유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석유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케미칼 이익도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미국 페드가 올라가면서 이익도 올라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 다음 장 보시면은 그래서 이익 따라서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근데 그 다음 장 보시면은 이게 보면 그럼 그 중에서도 이렇게 뭐 라이온딜 바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중국 증설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묶여 있어요. 오히려 이익이 많이 나왔는데 오히려 반영을 못 하고 있으니까 저는 제가 볼 때 미국 페드가 올라가는 것 따라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저평가된 기업들, 그 국내 기업들, 케미칼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 관심을 가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결론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우리나라 그 화학주들 지금 충분히 관심을 가질만 하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쭉 그 정유 가격을 훑어보니까 큰 그림이 그려지네요. 네,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또 강의경 고문께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저희 오늘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했으니까요. 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와 또 그것이 mRNA 시장이 앞으로 어떤 성장세를 갖출 것인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정유주에 대한 인사이트 있는 시각도 들어봤고요. 자, 이 시간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와 강혜경 제약시장 고문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